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1절로 9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면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제사, 기도, 맹세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먼저 우매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라는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세를 다룹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주는 최종적인 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형식적인 제사, 외식적인 기도, 무절제한 서원 남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즉 형식주의를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20절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헛되다. 해 아래에서의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뿌리 뽑힌 인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와 재산을 주셨는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길고 짧음을 생각지 않아도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재산 등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 소유하기보다 내게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안에 머무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희와 쾌락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되는 한 날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